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우리 should하고 would에 관한 얘기까지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can과 may에 대한 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can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본다면은 can의 용법에서는 우리 잘 알고 있죠, 그죠? 가장 중요한 얘기는 당연히 어떤 능력이나 가능성을 나타내준다는 거, 그죠? 가능성을 나타낼 때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나 가능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I can drive a car라고 했을 경우는 나는 can이 없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can이 없을 때는 I drive a car 그러면은 나는 차를 운전한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 거기에다가 can이라는 애가 나오게 됨으로써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추가적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능력, 가능성을 나타내 줄 수가 있다는 거. I can drive a car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 거 he can learn anything with ease. 자, 그는 배우는 거죠. anything with ease. 어떤 것이든지 이런 의미가 될 텐데 with ease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ease 자체는 쉬운 뭐 이런 의미가 될 텐데 with라는 애랑 같이 쓰여서 쉽게라는 의미로서 사용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똑같이 될 겁니다. can이 안 나왔을 때는 he learn anything with ease 하면 그는 어떤 것이든 쉽게 배운다라는 어떤 사실을 나타내지만 can이라는 애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언제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실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봐주고 싶으면 can이라는 애를 의문문에 집어넣으면 맞는 말이 되겠죠. Can you speak any foreign language 했을 경우에 너 가능하냐?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가능하냐? You speak any foreign language. 어떤 외국어든지 간에, 그죠? 외국어 어떤 거든지 말할 수 있니? 라고 해서 can이라는 애가 가능성을 나타내줄 수가 있다는 얘기. 그죠? 이해가 되셨죠? 참고로 해주셔야 될 게 있는데 can이라는 애는 누구랑 같냐면 be able to랑 같습니다. 아시겠죠? be able to랑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can이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나타낼 때도 똑같이 be able to를 사용이 가능하다. 자, 근데 이걸 언제 써줄까? 이거 언제 써주냐면은 같은 조동사끼리 써줄 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will이라는 애가 조동사가 있고 can이라는 애도 조동사가 있는데 will과 can을 동시에 써줄 때 will can이라는 말은 절대로 쓸 수가 없거든요. will can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can에 대해서 똑같은 의미인 be able to를 will 뒤에 붙여서 will can이 아닌 will be able to 형태로 써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먼저 이제 이 be able to가 나왔을 때 부정형 먼저 한번 봐볼게요. be able to로 썼을 때 이 할 수 있다의 부정, 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싶을 때는 be 동사 다음에 not이라는 애를 써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be not able to 형태로 써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be able to에도 똑같이 will이라는 애, 그죠? 미래형 써줄 수가 있겠죠? 미래에 대한 얘기,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 써주고 싶을 때 be able to 앞에다가 will이라는 미래 조동사 이렇게 붙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었죠. will be able to는 가능하지만 will can이라는 말은 나올 수 없다라는 거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과거형도 당연히 쓸 수 있겠지, 그죠? 과거형일 경우에는 be able to에서 able to는 그 자신들의 뭐 과거형 형태를 나타내줄 수 없고요. 누구를 과거형으로 써줄 수 있냐면 바로 was나 were 형태, 그죠? 앞에 있는 be 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꿈으로써 과거형의 be able to 형태를 써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be 동사가 바로 시제를 나타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완료형도 쓸 수 있습니다. able to는 마찬가지로 그냥 그대로 두고요. able to 앞에 있는 be를 뭐로 바꿔야 돼요? 완료형이니까 have plus pp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be 동사의 have plus pp, have been이나 has been 형태로 써주는 게 맞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과거 완료형은 당연히 완료형인데 과거로 써줘야 될까? 과거 완료는 had 플러스 pp죠. 그죠? had 플러스 pp니까 당연히 had been able to 형태로 써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he was able to swim across the river라고 했을 경우에 이 be able to가 지금 나와 있는데 얘는 어떤 거에 대한 be able to죠? 시제가 뭐지? 과거죠. 그죠? 과거의 be able to 형태로 쓰이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swim across the river. 자, 그래서 그는 강이 되겠네요. 강을 건널 수 있었죠. 수영에서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과거에 그랬었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셨죠? 자, he is able to cook. 얘는 뭐야? is라는 애가 현재형이죠. 그죠? 현재형인 걸 보니까 뭐라는 얘기야? 요리를 지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자, 뒤에 거. He will be able to work out the problem. 자, work out the problem은 뭡니까? work out은 뭐 해결하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그 앞에 지금 will이라는 애가 지금 붙어 있죠. 미래 조동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나타낼 수가 있겠다. 오케이. 자, 이게 그래서 can과 be able to에서 우리가 좀 봐줘야 될 거고, 될 애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줘야 될 게, can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가능성에 대한 거, 능력에 관한 애들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허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허가를, 아시겠죠? 허가를 나타내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해도 좋다, 뭐뭐 해도 된다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할수 있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뭐뭐 해도 좋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 그래서 Can I use your phone이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여기서는 할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해도 좋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당신의 핸드폰을 사용해도 될까요? 해도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그죠? 할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그죠? 해도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허락을 해달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렇게 허락을 해주십시오. 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can 자체도, 그 전장에서 봤던 것처럼, 가능성을 나타내지만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you can keep it till Friday. 자, 그것을 뭐, 금요일까지, 가지고 있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간직해도 된다. 뭐 이런 정도가 될것 같은데. 뭐 아니면은 can 자체가 그래서 할수 있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지금 쓰였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은 can이라는 애를 허가는 나타냈는데 허가는 누가 원래 나타냈었죠? may라는 애가 나타냈습니다. 그죠? 둘다 그러면은 뭐뭐 해도 좋다라는 허가의 의미로 쓰이게 되는데 어떤 의미적인 차이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can보다는 may가 조금 더 이제 격식을 차린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Can I have a cup of coffee? 했을 경우에는 격식을 차린 게 아니라 내가 커피 한잔 마셔도 될까요? 라고 해서 그냥 대충 마셔도 되냐? 라고 해서 격식 차리지 않은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may가 나오게 되면은 그 상대방이 뭐 격식을 차려야 되는 사람이겠죠. 뭐 엄마한테 얘기를 한다든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May I have a cup of coffee? 의미는 지금 똑같지만 뉘앙스 자체가 may는 잘 모르는 사람이나 뭐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표현이 될 테고 can이라는 애는 그냥 좀더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하는 형태, 좀 친구라든가, 그죠? 자기보다 뭐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can을 또 우리가 봐주셔야 될 게, 추측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좀 봐주셔야 돼요. 지금 두 가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허락 같은 것들을 물어보기도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추측을 나타낼 경우에는 can이, 부정문에서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부정의 추측을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이 경우에 뭐 cannot have a PP가 과거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can이 부정문에서 cannot으로 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면은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cannot have a PP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뭐뭐였을 리가 없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it cannot be true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그것이 진실일 리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진실일 리가 없다. 지금 그렇다는 얘기죠. 현재형입니다. 반면에, he cannot have done such a thing. cannot have pp죠. 그죠? cannot have pp. 자, 그래서, 동사가 두가 될 테니까, 했을 리가 없다가 되겠죠. 했을 리가 없다. 과거에 했을 리가 없다. 뭐를, such a thing. 그러한 것을. 그가 그러한 것을 했을 리가 없다. 과거에. 이런 얘기 될 거예요. 앞에 거는, 그게 사실일 리가 없다. 현재. 그죠? 현재 사실일 리가 없다. 뒤에 거는, 그가, 과거에 그런 것들을 했을 리가 없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죠. 그 외에도 이제 뭐 강한 의혹을 나타내는 can도 있어요. 그래서 can이 그냥 의문문에서 나왔을 경우는 과연 뭐뭐일까라는 그런 의심을 나타낸다는 얘기죠. Can it be possible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해라는 의미가 될 텐데 여기서는 이제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게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럴까라고 해서 의심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좀 의심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Can his story be true? 마찬가지입니다. 그 can이라는 애가 나왔어요. His story, 그의 이야기, be true, 사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이야기가 진짜로 사실일까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맞죠? 사실일까?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can이라는 애는 그 허가를 나타내는 애, 그 다음에 뭐 추측을 나타내는 애,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이나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용법 자체는 허락을 나타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추측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그 다음에 능력을 나타내는 애들이 될 수가 있겠다. 그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줘야 될 게 이제 메이의 용법이 되겠네요. 그죠? 메이의 용법. 허가를 나타내는 메이가 있을 겁니다. 그죠? 허가를 나타내는 메이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앞에서 본 것처럼 몸해도 좋다라는 의미가 가장 이제 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거형은 이제 마이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마이트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캔에서 우리가 허가를 나타내는 캔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You may come whenever you have time. Whenever라는 애는 어떤 의미죠? Whenever는 언제든지라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자, 그래서 you have time. 당신의 시간이 있을 때 언제든지 you may come 와도 좋다. 그죠? 허가를 나타내고 있네요. 마찬가지죠. You may use my computer. Use my computer. 나의 컴퓨터를 사용 해도 좋다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요렇게 메이는 원래는 이렇게 허가를 나타내는 애들도 쓸 수가 있지만 추측을 나타내는 메이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뭐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제 어떤 불확실한 추측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you may succeed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신은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그죠? 추측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you may be late for the meeting. 당신은 늦을지도 모른다. 미팅에 늦을지도 모른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위에 거 허가를 나타내는 거와는 좀 다른 의미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보충 학습을 좀 해 봐야 되는데요. may 다음에 may나 might have pp가 나올 수가 있어요. may나 might have pp. 이 형태가 나왔을 경우는 뭐뭐 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뭐뭐 이어 이거는 과거일에 대한 어떤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have plus 우리가 cannot have pp에서 본 것처럼 cannot have pp. cannot은 뭐였었죠? 뭐뭐 일 리가 없다. 근데 cannot have pp는 뭐뭐였을 리가 없다라서 과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may도 이제 might라는 애랑 같이 쓰여서 have pp가 그 뒤에 붙었을 경우에는 뭐뭐였을지도 모른다라는 의미.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허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추측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if I have been there then. 자, 내가 만약에 그곳에 간다면 I might have said so. 그렇게 말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may나 might가 나와서 그 뒤에 have plus pp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는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he may have been hurt. 그는 다쳤을지도 모른다. 그죠? 불확실한 추측이죠. 과거에 대해서 그랬을 수도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 may 부분은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게 허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추측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요. 그 외에 우리가 이제 may나 might와 관련되어 있을 때 관용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좀 써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in order that 다음에 may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냥 in order 다음에 that 뒤에는 이제 절이 나와야 되거든요. SV 형태로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 앞에는 may를 반드시 써준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I'm studying English. 자, 나는 English를 공부를 해요. In order 하면은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그죠? that 뒤에 거 하기 위하여라는 뜻이 될 텐데 그럴 경우에 that 뒤에 거 하기 위하여라는 의미를 써주고 싶을 때 may라는 애를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I may be a diplomat. 자, 디플로맷은 뭐가 됩니까? 디플로맷이라는 애는 외교관이라는 애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영어를 공부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may 자체가 in order that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반드시 may를 형태를 that 뒤에 sv 앞에다가 써줘야 되는 게 옳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In order that may 말고도 so that may라는 애가 있어요. so that may 이거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so that 절 나왔을 때 동사 앞에는 may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뭐뭐 할 수 있도록 뭐뭐 하려고 라는 어떤 목적을 나타낸다라는 얘기. he prattles so that he may win her favor. 자, so that이라는 애 지금 다음에 지금 누가 나왔죠? 지금 may라는 애가 나왔죠? 자, 여기서는 뭐 prattles라는 애는 굉장히 뭐 이렇게 아부를 뭐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죠? 아부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될 텐데 so that이라는 애가 앞에 뒤에 나와서 그 뒤에 거가 뭐뭐 할 수 있도록 뭐뭐 하려고 라는 의미가 되겠죠? her favor, 호의죠. 호의, favor는 호의를 어떤 호의를 가지기 위해서, 그죠? 그녀의 호의를 가지기 위해서 위는 없다라는 뜻이죠. 얻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되게 아부를 막 하는 거죠. 그죠? 맞죠? 이렇게 형태가 나올 때 may라는 애가 동사의 앞에
써줘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거, may well 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는데, 이 may well 이라는 애는 may as well 이랑 같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의미, 생긴 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이 좋겠다. may well은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may as well. as가 well 사이에 들어가면은, may와 well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가 아니라, 뭐뭐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표현으로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요거는 as 하나의 차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요것들은 여러분들 꼭, 헷갈리지 말고 꼭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꼭 기억을 잘 해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you may well be proud of your son 했을 경우에 may well 자체가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의미가 될 테니까 be proud of는 뭐죠? 자랑스러워하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뭐라는 얘기야? 당연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may as well이 나왔을 경우에는 하는 것이 좋겠다, 뭐뭐 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may as well 여기가 나왔으니까 be a statement이라는 애가 나왔을 경우에 뭐뭐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statement 자체가 이제 정시가가 될 테니까 정시가 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여기 이 may as well에 대한 용법은 조금 더 다른 게 있는데 may as well 나왔을 때그 뒤에 as라는 애가 하나 더 나왔을 경우에는 뭐뭐보다 차라리 더 어떤 거가 더 좋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as 뒤에 거보다 as 앞에 거가 더 좋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아시겠죠? You may as well not know a thing at all. 그 다음에 as know it imperfectly. 한마디로, 지금 말이 좀 길어갖고 되게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may as well 우선 하나 끊고요. 더 좋다. 뭐뭐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예요. may as well. 자, 뭐가 좋은 거야? not know a thing at all. as 앞에 것까지 하나 끊고, 그 다음에 as 뒤에 것까지 또 하나 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know it imperfectly. 이거보다는 not know a thing at all. 이게 더 좋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know it imperfectly. imperfect는 뭐죠? imperfect는, 잘 모르는 거죠. 완벽하게 모르는 거죠. 그죠? perfect의 반대가 될 테니까요. 완벽하게 모르는 것. 보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완벽하게 잘 알지 못하는 것보다는 not know a thing at all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not at all 이죠? not at all not at all 하면 전혀 뭐뭐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한마디로 그러니까 know a thing not at all 했으니까 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는 그죠? 완벽하게 다 모를 바에야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게 더 나을 걸 이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 as well as 형태에서는요, 이 may as well, 그 다음에 as 형태에서는 as 앞에 거 뒤에 거를 갈라서 봐주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s 뒤에 거보다는 as 앞에 거가 더 좋다라는 의미로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can과 may에 대한 얘기가 지금 다 정리가 됐고요. 우리가 이제 봐줘야 될 부분은 이제 더 신경을 좀더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될 부분은 can과 may의 용법이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뭐 can이라는 애는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해도 좋다라는 의미, 그죠? 어떤 허가를 나타내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may와 의미가 좀 비슷하고요. may에 대한 것들 빼고도 이제 그 may의 의미 자체도 이제 허감뿐만이 아니라 추측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can과 may의 의미가 꼭 하나에 지금 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래서 can, may에 대한 얘기를 지금 다 얘기를 했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봐줘야 되는 동사들, must에 대한 애들, 뭐 ought to, 뭐 이런 애들에 대한 조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